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이고요. 제목은 멸치볶음입니다. 제가 멸치볶음을 하면서 새내기 주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렇게 멸치볶음을 완성이 됐는데요. 고추하고 대파 이런 야채들이 들어가므로 냉장고에 들어가도 달라붙지가 않고 좀 촉촉해져서 먹기가 좋답니다. 매콤, 달콤, 고소, 짭조름. 멸치볶음 밥반찬으로 제격이죠?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맺을까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